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선교관. 안사야 수제주 강지 밀라 시몬 거디 소미 아템 웰라우또 아싸구네 신날 베다나도 무도장 제주 딘디. 갑자기 하니까 나도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갑자기 떠나와야 했던 미얀마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미얀마 글자가 참 예뻐요. 동글동글하지. 참 예뻐. 맨 처음에 열었던 그 뭐죠? 방과후 교실 한 5살부터 한 15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다 불교도 아이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복음생활 가르쳤죠. 가르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불렀던 생각이 새록새록하지. 그런데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아내 최은하 선교사. 통증했어? 밀려오는 통증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부쩍 많아지는 요즘.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남편 전진영 선교사가 곁을 지킵니다. 너무 힘들어.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거예요. 저녁에 특히. 저녁에는 뭐 그냥 통증하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프면서. 오늘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잠을 못 자니까. 오늘 하룻밤 통증 없이 자게 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최은하 선교사. 시간이 흐를수록 의지할 곳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2년 선교의 뜻을 품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향했던 복음의 불모지 미얀마. 부부는 20여 년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쉼없이 사역해왔는데요. 하지만 작년 11월 아내 최은하 선교사의 암 선고로 선교지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왠지 오히려 그 벼랑 끝에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좀 뒤돌아볼 만한 미련이 있으면 좀 내 힘을 좀 생각해보고 의지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사기? 그럼 끝이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잖아 라는 오히려 더 큰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며칠 후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팔 위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좀 해드릴게요, 언니. 따끈. 최은하 선교사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들이 시작되는데요. 체열과 엑스레이 검사까지 쉼없이 이어집니다. 가끔 생각나는 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런 병에 걸렸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렇게 예쁘고 성실할 때 아픈 아내 생각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전진영 선교사. 검사를 마친 아내와 함께 암센터로 향합니다. 진료실을 찾았는데요. 통증이 주로는 그러면 어디가 어떤 항문 쪽은
예전에 쉬는데 지금은 거의 엉덩이 통증. 만지면 아파요? 어디가 주로 아프죠? 여기. 여기? 네, 여기. 이쪽이? 누르면 아파요? 지금 아니요. 뼈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근육이 아픈 근육이요. 거예요? 근육이요. 여긴 괜찮고? 이쪽에. 이쪽? 네, 항문 근처. 네, 거기 여기 아프고, 네. 여기도 아프고. 거기는 조금. 오른쪽이 더 심해요. 오른쪽을 좀 치우쳐서. 네. 덩어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폐 쪽으로도 전이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장기에 암이 생기고 다른 장기에 만약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거는 이제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사기 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숨도 찰 수 있고 지금 숨은 안 차세요? 진통제 먹었을 때 가끔 숨이 좀 진통제를 좀 먹었을 때 네. 호흡이 좀 느려지는 경우 있었어요. 그럼 진통제를 안 먹으면 괜찮아졌었어요. 네, 보통에 이제 이게 이제 부족하겠으면 신랏 같은 희망을 안고 찾았건만 오늘도 뾰족한 방도가 보이지 않는 현실. 부부의 고민은 더 쌓여만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용량을 그대로 못 쓰세요. 또 올려야 돼요. 네, 그건... 잠시 대기 시간. 최선 교사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힘든 마음을 꺼내놓습니다. 병원에 오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좀 빨라지고 긴장되는 거지? 그런가 봐요. 전에도 혈압 잴 때 좀 그랬었어요. 빨라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봅니다. 예상과 다를 수도 있지만 내 소망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니까 제가 약하거든요. 열이고 약해서 또 금방 부서지기 쉽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병이 길어져서 놓쳐지지 않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프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증거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 마모. 네, 반갑습니다. 네. 전진영 선교사가 어딘가를 찾았는데요. 책상과 의자를 정리하고 과일까지 씻는 전진영 선교사. 늘 함께이던 아내도 없이 이곳은 대체 무슨 일로 찾았을까요? 유일한 외출이고 또 아내를 케어하는 데서부터 조금 벗어나서 또 저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죠. 예상치 못했던 아내의 투병 생활에도 사역에 대한 열정은 좀처럼 작아지지 않았던 전진영 선교사. 얼마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근로를 위해 한국을 찾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것은 그 미얀마 스타일 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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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에 지디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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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가 아니에요 대추. 다시 찾을 그 땅을 생각하며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이 영혼을 통해서 협력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봅니다. 발라요. 맞두부. 맞두부. 넘버띠, 넘버레, 레비뚜레. 대장, 이러노? 대장 마부, 다베메, 레비노? 도장원. 도장원. 도장은 산이 가온에 저는 바다에 가시다. 동생은 산에 가는데 저는 바다에 갑니다. 가시다. 맞죠? 되죠? 이거 같은 거예요. 예. 같아요. 둘에 한만데. 그냥 손에 발이 가잖아요. 밥 안 먹은 지 몇 시간 되었어요? 한 시간. 제가 술 먹은 지. 술 먹은 지.
20년 됐어요. 20년 됐어. 야, 야, 다음에 이세야 가운데로. 한국에서 미얀마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저한테는 정말 행운이고 너무 기쁜 일이죠. 그 연장선상에 계속 하나님께서를 두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이거 한국어 6개월 있어요. 한국말은 어려운데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이거 한국말은 한국말 알았어. 그리고 미얀마 말을 잘했어요. 우리 저희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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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영 선교사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저 가서 막내를 봐야지. 그날 오후. 내 줄게 개고 있어. 집으로 돌아온 전진영 선교사가 아픈 아내를 대신해 딸 혜강이와 함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엄마가 이기가 되겠다. 너무 탐나는데. 집도 없이 언제 거처를 옮겨야 할지 모르는 좁은 선교관에서의 생활은 불편함이 크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은 더 커져만 갑니다. 엄마가 잘 이겨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도 힘들 텐데 저 먼저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런 게 뭔가 슬펐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야, 이 좀 도와줄래? 평생 사역지만 누비던 전진영 선교사가 아내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요즘. 식단 조절을 위해 아무거나 먹을 수 없는 아내를 위한 오늘의 특별 메뉴는 유기농 수제비. 딸 혜강이와 함께 호흡을 맞춰 파까지 송송 썰어 넣고 나면 괜찮아? 맛있네. 단출한 밥상이지만 큰아들 지강이까지 네 식구가 모여 함께 식사를 시작합니다. 제 아빠 잘하지? 지강이도 아빠 닮아야겠네. 내가 형님보다 잘할걸? 저는 안 하죠. 교만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하셔서 정말 잘하셔서 다른 집 가도 다른 음식들이 맛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못 먹고 있다는 게 조금 네, 속상하고 아쉬워요. 딸의 속내를 들은 최선교사가 속상한 마음은 숨기고 애써 웃어 보이는데요. 제가 다시 제 건강을 되찾으면 저는 큰일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엄마로, 하나님을 믿는 아내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애들 내가 반찬 맛있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뭔가를 할 때 내가 챙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의 소소한 그런 작은 일?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저 엄마로, 아내로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일.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힘을 내봅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화창한 오후. 올라갈 수 있겠어? 부부가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온 거야?
네. 아. 좀 쉬었다 가든지. 아니요. 움직여야지.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운동할 때는 안 먹는 게 낫지. 온몸에 퍼진 암세포 때문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통증이 오늘도 말썽입니다. 계속되는 통증에 최은하 선교사가 온 힘을 다해 고통을 참아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 약을 먹고 왔어야 되나 봐요. 투네요. 당신 통증에 잘 얘기니까. 지금 통증이 좀 있으신 거죠? 네. 규칙적으로 먹는 진통제는 먹었는데 막 갑자기 올 때 먹는 또 진통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안 먹었어요. 극심한 통증이 지나가고 선교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20여 년 만의 가을을 만끽해 보는데요. 작은 것 하나에도 금세 웃음을 되찾는 최은하 선교사. 기분이 좋네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져.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 가을이라는 게 지금 느낀 게 한 20년 만인 것 같아. 가을을 몰랐다가 너무 가을을 좋아했는데 가을을 제대로 느껴본 게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사역으로 바빴던 지난날에는 미처 몰랐던 오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좋았네.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내 안에 암이 있다는 그거밖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이 자연을 즐기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암이 있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이 행복이 더 소중하고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시간이 소중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 자리에 딱 있을 만한 게 다 있어. 겨울도 보고 이제 진짜 1년이 다 돼가네. 3개월만 있으면 1년이야? 아, 2개월?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부부의 마음이 미얀마를 향하는데요. 제가 가르쳐왔던 그 미얀마 꼬맹이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걔들 얼굴이 그냥 보여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지죠. 같이 가야지. 네. 네.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선하시는 분이시니까. 부부가 함께 사역지로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암 선고로 사랑했던 사역지를 떠나와야 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때로는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앞날에 대한 근심이 커져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건강하게 다시 한번 주님이 보내신 그 땅을 밟게 하소서. Thank you.